본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의인의 나무를 심으셨다고 했습니다. 의인의 나무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 의인의 나무가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의 나무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동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성도들, 나아가서는 그 성도들이 모여서 이룬 교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건물을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임, 그것이 교회예요. 또 몇 사람이 모이든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교회인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두세 사람 모이는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고, 두세 사람만 모여도 교회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은 교회니까. 우리는 너무 적게 모인다, 우리 교회는 작다, 성도 수가 적다, 이런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요. 하나님께서 두세 사람만 모여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의의 나무. 나무는 나무마다 나이테가 있어요. 잘라도 가로로 자르면 나무채가 있죠. Annual John이라고도 하고 애니어빙이라고 합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세워진 지 49년이 됐으면 나이트의 숫자도 49회가 됐습니다. 나무는 그 나이트의 숫자가 더해갈수록 더 단단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운 열대 지방의 나무들은 나이트의 흔적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비바람과 북풍 한설을 겪은 나무들이 그 나무에서 나이트가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인생도 고통과 시련의 삶이 인생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세계에서 몇 개 안 되는 명기 스트라스바리우스 바이올린은 지금 몇 개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한 대 값이 천만 불입니다. 천만 불이면 엄청나잖아요. 한 미국 돈으로, 아 한국 돈으로 100억이 넘어요. 100억이면 빌딩을 살 수 있는 돈 아니에요. 아, 자랑스럽게 한국의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인 정경화 씨가 이 스트라스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도 바이올린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한 100억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이 스트라스바리우스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는 이 악기인데 고산에서 북풍 한설을 겪은 그 나무가 단단해져서 그 나무로 만들 때에 아주 신비스러운 소리를 내는 악기가 되는 것입니다. 명기는 그냥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 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진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이었지만은
지능으로 빚어진 우리 인간이지만은 1절에 보면 주여와의 신이 영이 내게 임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지능으로 빚었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인간이 이 세상에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성령을 충만히 받아야 사람다운 사람이 돼요.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없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진흙덩이,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때 심령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뀝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 삶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삶이 새로워집니다. 어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독수리 알 하나가 닭장 안에 불러들어왔어요. 암탉은 그것이 자기 알인 줄 알고 정성껏 품었어. 알이 깼어요. 뭐가 나왔겠습니까? 병아리가 나왔겠습니까? 독수리 새끼가 나올 거예요. 이 암탉은 그 독수리 새끼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키웠어요. 그래서 이 독수리 새끼는 다른 병아리들과 어울리면서 생긴 모습은 좀 달라도 자기가 병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아리들이 어미닭을 따라다니면서 삐약삐약 흘며 자기가 독수리 새끼인데 병아리 따라서 삐약삐약 하면서 쫓아다니고요. 병아리들이 물을 먹으면 같이 물을 먹고 어미닭을 열심히 쫓아다니고 같이 쫓아다니죠. 그러던 어느 날 독수리 한 마리가 닭장 위를 날아가다가 얼핏 보니까 이 병아리들 속에서 비약하면서 어울려 다니는 독수리 새끼를 보게 됐어요. 독수리는 날아가다가 기가 막혔어요. 이럴 수가 있나. 독수리 손자같이 내려와서 닭장 속에 있는 독수리 새끼를 가로채서 하늘 높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절벽 위에 이 독수리 새끼를 내려놓고 너는 나약한 병아리가 아니라 나 같은 강인한 독수리야. 그리고는 사정없이 이 독수리 병아리 독수리 새끼를 낭떠린 이 벼랑 밑으로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이 독수리 새끼가 떨어지면서 무슨 소리를 냈겠습니까? 삐약삐약 소리를 냈습니다.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떨어질 무렵에 이 큰 독수리는 날쌔게 날아갔습니다. 이 작은 독수리를 새끼를 물어서 다시 낭떠러지어라. 사정 없이 이 독수리 새끼를 낭떠러진 밑에 또 떨어뜨려 다시 물어서 이러는 중에 이 독수리 새끼는 병아리는 날지 못해도 원래 독수리니까 어미 이 큰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날기 시작했습니다.
새끼 독수리는 큰 독수리와 같이 함께 창공을 나르면서 자신이 병아리가 아니라 독수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누군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삐약삐약 하는 병아리 새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독수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와 함께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목적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삽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고 삽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며 계획하고 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나 자신을 바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책 많이 봐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설교 많이 들어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본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아멘. 말씀 듣는 중에 성령 받고, 아멘. 성경을 읽는 중에 성령 받고,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어떤 사람은 자다가도 성령 받는 분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 거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찬송을 아주 잘 택했어요. 첫 번에 부른 찬송이 목에 눈을 감긴 가사 아닙니까? 참 우리 이 목사님하고 통하는 데가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목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앞서서.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복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럼 기복신앙 말고 다른 것 가지고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축복 없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해요? 축복 없이 어떻게 보람 있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저에게도 축복해 주세요. 아멘. 축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어떤 축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1절에 보면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고 했습니다. 치료하시는 축복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수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삽니다. 가깝게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많은 상처를 움켜안고 삽니다.
직장 동료나 상사 때문에 이웃사람들 어떻게 하다 가는 교회 나와서 성도들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는 일도 많습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을 하면서 입게 되는 상처는 매우 큽니다. 이런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못하고 용기를 잃게 되고 사람을 의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성격이 거칠어져서 기쁨을 잃고 감사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상처가 치료돼야 제대로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로서 바로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상처를 가지고는 그런 일을 못해요.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받아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아멘. 그냥 상처를 아이고 참아야지 참아야지 참아서 뭐가 돼요? 치료받아야 돼요. 우리의 모든 상처가 치료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어갈 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므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죄인된 이 마음의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나와 고백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마음의 상처도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안 하는 교회도 많아요. 왜 그래요? 사도신경에 캐톨릭 처치 그런 문구가 나오기 때문에 아 이건 천주교에서 만든 거니까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정말 무식한 소리입니다.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기주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믿어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성령을 믿고 나아가서 교회를 믿고 성도가 교통하는 것을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이 신앙의 중심 기준은 바로 이 사도신경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개인 기도할 때도 먼저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개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누구한테 올리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리는 거예요. 어떤 귀신 언택도 아니고 내 어떤 명상에서 부르짖는 그 독백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 것도 마찬가지 모여서 그쪽 찬송 부르고 말씀 듣고 아멘하고 교제하고 인간적인 모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전에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을 고백을 사도신경을 고백하고 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믿습니다. 이런 중심 속에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중심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들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중요한 사도신경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을 부으셔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치료하시는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1절을 다시 보면 자유와 노임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하라. 인생들은 죄에 사로잡혀 살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살고 가난과 무지와 분노와 혈기에 사로잡혀 살고 그리고 어떤 이들은 쾌락에 사로잡혀 살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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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충만받고 새로운 능력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나무의 사명을 다하게 하시려고 이런 억압 속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억압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3절 말씀에는 위로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니 우리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고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성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아주 좋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할 때 잘못된 문서는 딜리트를 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싹 없어지죠? 지워지죠? 오래 걸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여호와의 신이 임하시면 딜리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통과 슬픔과 어려움과 모욕과 모든 괴로움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과 같이 전능하사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아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요. 여기에서 말씀하는 죄는 수치와 모욕과 슬픔입니다. 화관은 영광을 가리킵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은 슬픔을 당할 때 죄를 뒤집었습니다. 땅바닥에서 굴렀다고 슬픔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이런 슬픔을 영광의 관을 쓰게 하고 슬픔 대신에 희락을 근심 대신에 찬송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축복들은 오직 위에서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저는 기도하면서 그래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서 여행으로 얻는 것 필요 없습니다. 지혜로 성공하는 것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만 저에게 주십니다. 아멘. 세상에서 주는 축복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들을 약속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의에 남아서 열매 맺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심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필라델피아를 발음을 잘해야 돼요. 그냥 필라델피아 미국 사람들은 못 알아들어요. 제가 이미 처음 와서 저 플로리다에 있는 친구 장로님이 교회 목사님이 되었는데 자동차도 준비되고 앞부터 다 준비됐으니까 당장 오라고. 그래서 플로리다로 마이애미로 갔었어요. 갔는데 아이들이 기부에 맞질 않으니까 특별히 그 아파트 앞에 있는 나무에 보니까 도마뱀들이 시커멓게 달려붙는 것을 붙어 있는 걸 보고 아유 우리 여기 못 산다고. 우리 애들이 큰 애는 6살, 작은 애는 2살 때 왔거든요. 큰 애 딸아이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데 애들이 못 살게 되는데 어떡하겠어요? 야 참아라 괜찮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 분들 찾다가 필라델피아에 계신 노비창 장로님, 그때는 장로님이었어요. 장로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노 장로님은 참 아주 마음이 넓은 분이에요. 노 목사님이시고 목사님 당장 오세요. 당장. 아니 누가 그렇게 당장 오라고 할 사람이 있어요. 당장 오세요. 그래서 비행기를 끊기 위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했는데 내가 지금 친구들 4명인데 항공표 4장이 필요하다고 필라델피아까지 갈 수 있겠냐 필라델피아까지 가게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못 알아들어요. 아니 필라델피아 발음을 똑똑히 하면서 필라델피아 못 알아들어요. I don't know. 필라델피아 이렇게 하니까 오 필라델피아 액센트가 중요하잖아요. 필라델피아 그때야 아 이 항공사 직원이 알아듣고 오케이 오케이 마치 자리가 있다. 근데 우리가 이민 가방들을 여러 개 가지고서 한쪽 비행장까지 나가니까 시간이 걸려. 우리 장로님과 우리 집사님과 같이 큰 차들 빌려가지고 공항으로 나가는데 트래픽이 늘어서 좀 늦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표 4장 가지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시간에 맞춰서 못 오니까 그 다른 사람 태워서 보냈어요. 아니 우리가 표를 끊었는데 시간 아주 늦은 것도 아닌데 우리 꼭 가야 된다고 이 비행기 꼭 타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의논하다가 오케이 됐다고 해서 가라 그래. 그래서 비행기 탔는데 비즈니스 섬으로 인도했어요. 플로리다에서 우리가 필라델피아 올 때 발음도 잘 못해가지고 필라델피아 하니까 못 알아들었는데 필라델피아 비즈니스 섬으로 왔어요. 네 명. 노 목사님 신세를 많이 주셨어요. 노인수 집사님 댁에서 수고하는데 오늘 노인수 집사님 못 오셨네. 또 특별히 잊지 못하는 것은 우리 어린애 두 살짜리 어린애가 열이 펄펄 났어요. 이게 미국에 처음 온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돌봐요. 근데 어떻게 우리 노연수 장로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당장 와서 그 아이를 친히 안고서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병원비 다 지불하시고 애가 예쁜 데였어요. 참 신세 많이 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 신세 많이 있어요. 여기 이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입니다. 제가 이 필라델피아 처음 도착하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온 지 며칠 안 됐어요. 근데 안노 목사님이 저보고 이병규 목사님이 주례 하셨는데 저보고 축도를 해달래. 처음 하는 또 젊은 사람이. 그래서 그 결혼식에 처음 축도까지 했어요. 이 필라델피아 교회하고는 인연이 많아요. 또 이 필라델피아 교회 여전사님이 시카고에서 목사님 한 분을 찾고 있는데 필라델피아로 가서 개척하실 마음이 있냐고. 제가 한국에서도 목회를 잘하다가 왔는데 개척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한 번만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필라델피아에서 시카고까지 비행기 타고 갔어요. 가서 교인들 몇 사람 안 되지만 만나보니까 감리교회에서 나온 분들. 그래서 장로교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시카고에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감리교회를 데리고서 개척교회를 했어요. 그때 교회 1주년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인노기청 목사님이 오셔서 축사도 하셨어요. 참 이 필라델피아 교역은 인연이 깊어요. 근데 시카고에서 한 1년 하는데 교인들이 1년 만에 100명이 넘었어요. 그쪽엔 석유공사의 아버코, 석유공사의 직원들, 또 큰 회사의 직원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와주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크게 부르셨어요. 근데 한국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인선교회에서 장로님들이 세 분이 오셨어요.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비행기까지 타고 오셔서 간절히 청하는데 그때 제가 인간적인 마음이 좀 있었어요. 미국 교회 빌려가지고 이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언제 제대로 된 교회에 가니까 우리 장로님이 우리 자치교회가 있고 옛날 엘리멘터리 스쿨 하던 그 빌딩인데 목사님 또 오십시오.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로 왔는데 참 시카고의 목회를 참 재밌게 했고 그 교회가 한 4,500명 교회, 미국 교회 사가들 아주 큰 사역을 하는 교회가 돼서 네이퍼빌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잊지 못해 아름다운 곳이에요. 어떤 때는 그 보도에 보니까 네이퍼빌이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서 꼽힌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면에서 이 필라델피아가 인연이 깊은데 장로님들이 세 분이나 시카고로 찾아오게 된 그 연유가 임동 목사님이 자꾸만 제 선전을 한 겁니다. 좋은 목사님 한번 만나보라. 그 장로님들은 저는 절 모르니까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고하신 뉴욕의 창현춘 목사님께 이 김대중 목사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장 목사님이 저를 나쁘게 소개하겠어요. 좋은 분이라. 아주 그분은 소개를 적극적으로 소개를. 그래서 한인선교회로 1990년에 부르게 했어요. 참 이 필라델피아 교회가 저하고는 아주 연결이 있어요. 또 노인수 장로님 지금 세탁소 가는 동생이 결혼식을 하는데 노기찬 목사님이 저거 주례를 하네요. 잠깐만 그랬었어요. 그래서 뉴저지에서 큰 세탁소 하고 있는 그 동생 노장관인 노 목사님 아들을 결혼식 제가 주례했어요. 이만큼 되는 저도 한 가족이죠. 필라델피아 교회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아직까지 건강하게 살게 하십니까? 여호와의 심으신 나무로서의 사명을 다하라고. 이 사명 다하지 않으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는 교회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청교회 왔는데 쭉 훑어보니까 도무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왔어요. 아유 저런 사람이 다 천국에 왔어. 놀랐어요. 또다시 쭉 돌아보니까 아니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거부도 많이 하고 열성을 피우듯 그분이 교회지 천국에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분은 어떻게 되냐. 천국에 안 왔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보다가 문득 자신을 보니까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여기 참석하신 성도 여러분들은 이런 마지막의 감탄이 마음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내가 천국에 왔구나. 천국에 가겠지가 아니에요. 여호와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열심히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님 의지하여 살 때에 우리가 천국에서 기쁨으로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 저런 사람이 다 천국에 와서 그럴 수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볼 수 있죠. 아 그 사람이 안 오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아니 2022년 8월 14일 49주년 이 필라델피아 교회 설립 감사 예배 때 참석했던 그분이 안 왔네. 이건 정말 큰 날이에요. 어디 모임에 잘못 빠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영원한 고통이 되고 후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제가 얼굴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하늘나라에서 기쁨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 그분이 안 왔네. 찬송도 열심히 부르는 것 같았는데 그분이 안 왔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을 통해서 새로워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서 튼튼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심으신 의의 나무로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섬기는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다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